네. 아, 요즘에 구주화 변호사가 아주 일당 백으로 열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정광욱 목사 관련해서 의미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요? 아, 예. 네.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이제 네. 우리 특검단의 고영렬 변호사님은 추양가을 햇살에서 네. 소송 수행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승소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 2020년 1월 2일, 그때 이제 정광욱 목사님 구속될 때 영장이 두번 청구가 됐었거든요. 1월 달에 청구된 건 기각이 되고, 2월 달 청구된 게 이제 인용돼서 구속이 되셨는데, 그 1월 2일에 구속영장 심사 받고 나올 때,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나왔어요. 아, 그 장면 저도 봤는데. 예. 그거 뭐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네, 유명한 사진이죠. 근데 뭐 도주 우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게 언론에 전국적으로 다 뿌려져서, 이게 이제 불법적인 거라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낸 겁니다. 근데 지난 거의 이제 4년 만에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근데 아니, 이제 다시 한번 그 수갑 채운 장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수갑을 그때 채운 거죠? 어디서 이동할 때? 법원에서 영장 법원에서. 심사 끝나고 네. 그다음에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제 구치소로 가는구나. 그때 구치소로 이제 이송할 때 구치소로 이송하는데 옆에 말하자면 그 경찰들 다 있죠? 경찰들이 있는데 왜 수갑을 채우냐 이거예요. 그때는 그냥 다 채웠어요, 무조건 그냥. 아, 그랬어요? 아니, 예. 그래도 그때는 주요 인물이고 이렇게 전광훈 목사 같은 지도자들이고 이러면은 아, 청친들 안 채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걸 채우니까 뭐저 강도범이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건 채우지만 예. 그냥 지들 맘대로 막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너무 이제 과도한 거여서 그 당시 변호인단에서 국가인권위에 이제 제소도 하고 또 국가배상 청구도 했는데 결국에는 승소를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어요. 네, 승소 판결. 하나하나 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판결 한번. 장면부터 보시죠. 이 수갑 채웠거든요. 이게 그때. 아, 경찰이 그렇죠. 양쪽으로 끌고 가는데 이걸 굳이 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냐 이거예요. 뭐, 그럴 이유가 또 전혀 없죠. 목사의 신분이고 저 그럼요. 광화문 저 세력의 리더인데 이런 그 명예가 있는데 여기에 게다가 대해서 그 당시에 한기총 회장이셨거든요. 네, 그분 한기총 회장이었고 기독교의 최고 리더였는데, 예. 이거는 정말 종교 탄압에도 해당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국가적 망신이죠. 판결문이 여기 나오는데, 판결문을 예. 보겠습니다. 이제 원고 전광훈 써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피고는 대한민국이네, 그 이제. 밑에 보면 한동훈이라고 써 있죠. 아, 법무부 장관, 네, 그냥. 국가배상에서는 원래 법무부 장관 이름이 다 형식적으로 다 쓰여 네. 있습니다. 뭐 한동훈을 상대로 한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주문에서 300만 원이 인용됐다라는 뜻이고요. 거기 이에 대해서 1월 2일이라는 게 이제 그 수갑 채운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 1월 2일, 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자, 구속 전 피해자 영장 심사는 1월 2일 오후 12시 반에 이제 종료가 됐고요. 법원에서 유치 장소인 서울 종로경찰서로 오면서 원고에게 수갑과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다. 그리고 밑에 모든 언론사가 뭐 엄청나게 아, 보도를 이 사진이 했죠. 엄청 그때 뭐다 나왔었죠. 예. 그리고 이날이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처음 본 날이에요. 아, 그래요. 이날 영장심사의 변호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이 당시에 이거 국가인권위원회 완전히 뭐 새빨간색이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하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공권력 행사로 신체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려줬어요.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 그렇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호송 시 과잉 경찰 장구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을 직무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경찰청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리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요.
아, 이거 이제 수갑 웬만하면 채우지 마라. 채우지 말아야 이렇게 개정할 되네. 것을 권고해서 이게 개정이 됩니다, 결국.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수갑 안 채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갑 채우는 그 관행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시죠. 이제 판사가 판결 이유를 구체적 설명하는데, 이 사건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보면은 주거 부정의 사유가 없다. 교외 사택에서 20년간 거주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 네. 도주의 우려가 없죠. 그렇죠. 자진해서 출석을 했고, 그럼. 그리고 수갑을 채울 때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그맨 밑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죠. 여기 보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이 피고, 사실상 종로 경찰서거든요. 종로 경찰서는 이 소송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당시에 지지자들이 법원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원고가 전광훈 목사님인데, 원고의 도주라는 말이 나와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원고의 도주를 돕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렇게 이제, 경찰관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그렇죠. 경찰 측에서. 그래서 경찰 주장인데, 이 판사는 뭐라고 판결했냐면, 빨간 줄 보시면, 원고 지지자들이 원고의 도주를 돕기 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하면은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무력 충돌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판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충돌을 유도한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물론 충돌은 전혀 없었지만, 그렇게 본 거죠, 재판부도. 그렇죠. 완전히 우리 편이었죠, 재판부가. 자,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보시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경찰관이 원고 양쪽에서 팔짱만 끼어도 도주 예방이랑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는 불법행위라는 거죠, 수갑을 채운 것은.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자, 마지막 부분 보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50조 1항이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줄, 빨간 줄 보시면, 이 사건 수갑 사용 행위 이후 경찰청장은 호송관이 호송 주무관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을 아, 했습니다. 개정을 했네요.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구속영장 심사에 나가면 지금은 더 이상 수갑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 구속영장 심사의 관행을 바꾼 거죠. 그러네요. 정광 목사님. 그래서 그 후로 영장 심사 받는 뭐 이재명 뭐 조국 다 수갑 안 채운 거예요. 우리 덕분에. 그러네. 목사님 덕분에. 아니, 이거 진작에 이런 법을 이끌어냈으면 네. 이재수도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이재수도 그 장군이 그 그럼요.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수갑을 채워가지고 언론에 노출시키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에이, 이 참. 수갑 채워서 기자들 사진 찍히면 이거 완전히 그냥 개망신 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유, 정강훈 목사 사건으로 인해서 이거 저 변호사 팀이 아주 의미 있는 인권 보호 차원의 법 규정을 만든 거네. 이런 게 인권 맞습니다. 보호예요. 이런 게 그럼요. 인권이지. 이저 민주당 애들이 뭐 인권 하는 거는 쟤네들이 범죄자면서 범죄자를 인권 하잖아요, 이것들은. 그럼요. 저 사람들이 말한 인권은 사실 이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권 주장이지, 진짜 이런 게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권이죠. 그럼요. 이게 진짜 피의자들의 인권과 인격권, 뭐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런 당연한 판결이 나온 거죠.
제가 보기에는 300만 원, 뭐 300만 원이라는 금액도 금액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나라 위자료가 워낙 짭니다. 그리고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그렇죠. 이긴 거예요. 사실은 한 3천만 원은 때려야 되는데 최소. 그렇지. 아무튼 뭐 우리나라 위자료가 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 아, 이런 게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요. 금요일 날. 제가 뭐 섣불리 예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체제가 되니까, 제대로 된 판결이 빨리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느낌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 아, 그렇지, 이거는, 예.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그거에 기해서 규칙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론이 이미 뭐, 아, 잡혀 승소할 있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판단 나오는 경우가 문재인 정부 때는 많았고, 그건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많았잖아요. 그럼요. 아, 뭐, 얼마 오래됐지만은. 전에, 유창훈의 기각 같은 것도 엉터리 이런 게 그렇죠. 나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그런 거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럼요. 아, 이제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 뭐, 정광 목사님 이제 앞으로 받는 재판도 되게 많은데, 이제 좀 상식적인 판결이 많이 내려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돼요. 조희대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재판이라든가 송영길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송영길 오늘도 구속영장 청구됐으니까 뭐 상식적인 결정이 나오겠죠. 청구됐으면 이제 결과는 언제 나오죠? 그거는 이제 심사 받고 하면은 뭐 빠르면 한 이번 주말 정도 나오지 이번 않을까 생각이 주말에는 드네요. 빠르면은, 아직 날짜는 안 잡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